이번 시간에는 우리 74쪽 펴세요. 74쪽 교재 삼국시기 가는데 아주 중요하죠. 여기는 모든 직렬마다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쥐십시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삼국시기에는 예컨대 중앙집권 국가인데,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국가라는 뜻이죠. 74쪽에 정리했으니까 성격 나옵니다. 일단 왕권이 강화됐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은 선출의 개념에서 세습제로 가더라, 이런 의미인데, 물론 세습제도 학설상으로는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이 확립되는 것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고, 족장 세력들은 이제 독자성은 약해지고 통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 솔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비군, 항상 준비하는 애들이, 군인들이 있는데, 정복활동, 물론 정복활동의 시작은 청동기 시기. 이때는 정복전쟁이 활성화돼서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영토 확장, 영역국가화 하더라. 왜 뺐느냐? 노동 여건 인정을 뺐고, 또 생산물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관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는 거죠. 관리, 관등, 관직이 설정된다는 얘기인데, 자, 관등 동그라미 해봐요. 관등은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구려는 10여 관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료에 따라서는 10관등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구려는 14관등까지 나오기 때문에 10여 관등이라 그래. 백제는 16관등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좌평 이하 16관등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다가 적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또 필요한, 저 필기량이 많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판서를 했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붙이세요. 책에다가.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도 상에서 17관등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벌찬 이하 17관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1, 2, 3, 4 이렇게 쓰지 않고, 물론 1이라는 개념, 2라는 개념이 다 있지만, 일관등을 이벌찬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대로,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좌평 이렇게 불렀거든. 요 관등 체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령 체제. 어우, 율령을 반포하더라. 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령격식이라고 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법의 순서를 얘기하는데, 특히 종류상으로 율은 형법이에요. 형률이고, 그 다음에 령이라는 건 행정명령을 령이라고 하지. 대통령 명령, 또 국무총리령, 뭐 각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령, 이런 것처럼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은 형률이고요. 그래서 율령을 반포한 거, 3번, 4번 묶으세요. 율령을 반포한 사람이 각각,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체제 정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3세기 백제 고위왕 때 율령 반포합니다. 범장지법이라 그래서 율령 반포. 신라는 법자 들어가는 거 편하죠. 법흥왕 때,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불법을 흥성시켜서 불교를 공인했다, 이런 의미지만, 법자가 들어가니까 일단 율령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또 불교 지형.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은 사상적인 통합이 또 필요합니다.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족장 세력을, 자기네 족장을 만들어줬던 시조신에 대한 숭배가 독자적으로 있었어요. 예컨대 고구려에서도 손오부라든가 이런 데는 전 왕족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 시조신을 따로 숭배했었던 전통이 있는데, 근데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 이제는 야 닥쳐라,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공인하더라. 우리나라 불교 수용의 특징은 왕실이 먼저 선도적으로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업설 때문이죠. 윤회설 때문에. 사실 고타마시달타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인도의 왕자로, 석가모니는 사실 자비와 평등, 그다음에 윤회 이런 걸 강조했는데, 평등은 다 빼. 왕은 그냥 윤회설. 야, 내가 왕이 된 거는, 이게 업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앙집권 국가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느냐? 윤회설만 차용해가지고 이용했던 건데, 내가 윤회의 수레바퀴야,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인데, 이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면, 지배층의 최고 정점에, 이게 지배층이죠. 이게 피지배층이라고 쳐봐. 피지배층. 지배층의 최고 정점에 왕이 있더라. 피지배층의 최고 말단에 여러분이 있더라. 아하, 노비가. 뭐 이렇게 있으면, 야,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생에 내가 왕이 될 만한 덕을 지었댄다, 라고 윤회설, 업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니네가 노비인 것은 니네 잘못이 아니라
니네 전생에 개였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단, 니네도 나중에 다른 세계에 가서, 다른 시대에는 귀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선덕을 아주 쌓아야 된다. 그 선덕이라는 건 뭐냐? 충성이다. 충성의 형태는, 아, 세금 잘 내야 돼. 왕한테 개기지 않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니네도 나중에 내세에 가면, 그러면 귀족이 될 수 있다. 그럼 내세가 언제냐? 미륵이 출현할 때. 그럼 언제 출현하느냐? 미륵은 50억 년 뒤에. 이런 쓴무스끼들. 응? 그런 뒤에 50억 년 뒤에. 씨? 뼈도 없겠다 그때는. 그치?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윤회설인 거죠. 자비와 평등 같은 건 다 빼고 이제 이런 개념만 받아들였다. 이건 삼국 모두 그래요. 이건 지배 이데올로기로 쓴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고구려는 어느 왕 때 불교를 공인했느냐? 북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소수림왕 때. 오, 소수림왕 소림사각까지 정도가 좀 와닿잖아. 아, 불교랑 관련시켜라. 북중국에서 전진에서 순도라고 하는 애가 전래시켜졌다. 그 다음에 백제는 4세기 침유왕 때 동진에서 마라난타, 남중국에 있었던 나라죠. 마라난타라는 이름의 사람이 전래시켜졌다. 근데 같은 사색이라 하더라도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사망하는 해에 침유왕은 즉위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 같은 사색이라 하더라도 소수림왕하고 침유왕 중에서 침유왕은 더 뒤고 소수림왕은 고구려에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라는 고구려의 우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부터 눌지마리칸 때 전래됩니다. 신라의 눌지마리칸 때 무코자가 전래시켜주는데 포교가 어려웠어요. 신라는 워낙에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토착신앙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6세기 법흥왕 때 공인이 되는 거죠. 이차돈의 순교 다 알잖아. 순교설화. 그래서 공인되는 게 아, 법흥왕 때다. 그러면 밑에 박스 중앙집권국가의 밑에 보면은 박스가 있습니다. 별표 아세요? 여기 보면 고구려 건국은 뭐 추모인 것은 다 안다. 근데 이게 삼국사기의 건국 편년이거든요. 삼국사기는 김부 시기, 고려 시기에 1145년에 신라 중심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걸로 되어 있어요. BC 57년에. 백제는 가장 늦게 BC 18년, 고구려는 두 번째로 이제 BC 37년에 건국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언제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었느냐? 고구려는 태조왕 때.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때, 3세기. 신라는 4세기 뇌물마리칸 무렵 이렇게 갑니다. 좀 이따 도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율령반포와 불교시용, 거기 보면 소수림왕은 고구려에 율령반포랑 불교시용을 다 했죠. 박스 하나 하십시오. 묶어서 다. 그러면 여기에 가라고 놓고 백제는 율령반포 그대로 놔둔다면 3세기 고유왕 되죠. 그러니까 요거 박스 두 번째 나라고 친다면 침유왕 요거는 요거는 불교공인이잖아. 함으로 요걸 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도 법흥왕은 율령반포랑 불교시용을 다 했죠. 요걸 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교시용과 율령반포는 그대로 보여주되 가나다라 박스를 고구려 백제 신라 해놓고 각각 여기에 들어갈 왕에 대한 업적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가야도, 가야는 뭐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금관가야 곧 김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김해의 본가야라고도 부르고 김해가야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초기에 곧 전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지만 가야는 병안한 12개 나라가 육가야가 되죠. 그 육가야 중에서 전기 가야 연맹체의 맹주, 곧 짱이 됐던 거는 금관가야고 곧 본가야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4세기 말 5세기 초 곧 광개토 대왕의 신라의 원군, 군대 원조 및 낙동강요까지 내려가면서 가야 세력의 변동이 생겨. 그게 정확하게 언제냐? 400년 일입니다. 영락 10년. 그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쓴 연호인데, 그때 400년부터 가야 세력의 변동이 있게 돼요. 그래서 4세기 말 5세기 초에 가장 먼저 대외관계상으로 연표상에서 순서를 잡아서 물어볼 때는 가야 세력의 변동, 이걸 제일 먼저 잡으셔야 돼. 그래서 대가야 쪽으로, 대가야는 고령 지역이기 때문에 좀 산악지대여서 좀 더 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야는, 금관가야는 김수로가 건국했다는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대가야, 뇌질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진 아시왕이 시조인데, 이거 봐봐. 이 가야 설화를 보면, 건국 설화를 보면은 금관가야는 뇌질청해가,
또 대가야는 뇌질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뭐 2층으로 이렇게 있는데 형제 설화를 보여주고 있죠. 어차피 대가야가 연맹의 짱을 중심을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서 이때는 금관가야 세력도 포섭하기 위해서는 형제 설화를 퍼뜨려야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초 요 정도가 되면 4세기 말 5세기 초 대가야가 연맹의 중심을 이루다가 결국은 금관가야가 532년에 망하고 신라한테 다 먹히죠. 버풍왕한테.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는 누구한테 먹히냐. 진흥왕한테. 정확하게 30년 뒤인 562년에 진흥왕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국의 전성기도 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오우 장수왕 응? 5세기. 그 다음에 백제 근수구왕 때 4세기. 신라는 진흥왕 때 겁나게 전성기가 되는 거죠. 이 박스 아주 중요하니까 74쪽 꼭 별표해 두세요. 자 그러면 삼국은 오른쪽에 75쪽에 물론 가야까지 하면 사국이 되겠죠. 엄밀한 의미로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가 곧 대가야까지 망하는 562년 이후 곧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딱 100년밖에 아니죠. 엄밀한 의미로 5세기 말에 부여가 망하기 때문에 5세기 말까지는 오국시대라고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데 그냥 삼국이라고 통칭하는데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다. 중앙집권 국가로는 크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알아두시되 삼국은 모두 곧 가야까지 사국 모두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 간의 결합입니다. 고구려도 어떻게 했어요? 압록강 유역에 나나노라고 불리는 단위 토착 정치 집단이 있는데 북부여에서 이주해온 계류 세력이 또 결합했잖아. 걔네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토착 세력 대 유이민 세력 간의 결합이다. 백제도 어때요? 백제도 한강 유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이 있는데 고구려에서 내려왔던 온조나 비류 세력 특히 온조 세력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이민 세력이 또 주도했잖아. 그러니까 토착 세력 대 유이민 세력 결합이야. 신라도 마찬가지죠.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유민이 곧 고조선이 망하고 조선의 유민이 내려가서 신라 땅에 가가지고 사로 땅에 가서 육촌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육촌장에게 내려준 성씨가 또 나중에 뭐야? 아 최이정 배설손 요거 이제 여섯 개 성씨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육촌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혀거세를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 때 조선의 유민들이 내려가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유이민 세력 간의 결합이다. 응? 이렇게 봐. 그 다음에 또 가야도 어때? 금관가야 설화를 보면은 구하구하 숙이현냐 약굴현냐 번작이 끼냐 거부가 거부가 대가리를 들어라 해가지고 새로운 군장을 출연하기를 희망하죠. 구지봉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뭐냐 바로 김수로 세력이 유이민 세력인 거야. 그런 다음에 구지봉에 올라가서 새로운 군장을 출연했던 9명의 군장이 있는데 구칸이라고 불려. 얘가 토착 세력이야. 그러니까 금관가에도 구칸이라는 9명의 군장 세력인 토착 세력 때 김수로라고 하는 유이민 세력 간의 결합이고 또 김수로의 와이프는 누구야? 허황욱입니다.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는 인도 남쪽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아유타국에서는 허황욱 이것도 유이민 세력이죠. 왕비족도 이렇게 결합이다. 또 대가야도 어떠냐면은 건국설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가야도 대가야의 토착 세력인 정견모주라고 하는 가야 산신이 있는데 그 정견모주가 새로운 이주민 세력이었던 천신 하늘에서 내려온 이비가지하고 결합해가지고 나오니까 뇌질주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뇌질주일이 바로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만들면서 김수로는 이제는 금관가야 세력을 이제 병합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짱을 이끌고 연맹의 중심을 이끌기 위해서 형제 설화를 만들어서 뇌질주일이 이진 아시왕 대가야의 시조고 뇌질청해 김수로는 바로 뇌질청해라고 불리면서 형제설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 토착세력과 이주민 세력 간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혈통이 단일민족이다. 이건 개뻥이에요. 처음부터 다 결합이야. 결합이고 그리고 공통점이 또 이주민 세력이 항상 우세했다라는 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공통점이 아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도 그렇고 또 신라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모두 이주민, 유이민 세력이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했구나. 지금도요. 보면 남한 사회에서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1.45 때 또는 해방 이후에 이렇게 내려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내려온 세력들은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고
진짜로 거지는 거지거지 산 거지는 누가 있냐면 주로 원래 남쪽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 중에 거지가 많지 유이민 세력들은 거지 없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북 오도민 이런 경우에 그래서 원래 또 그렇게 이주하게 되면 유이민 세력들은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개척 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어쨌든 75쪽은 왼쪽과 관련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건국사화는 이미 했었으니까 따로 보지 마십시오. 쭉 다 넘기세요. 다 넘기셔서 고맙지 그지 넘기니까. 그 다음에 단 유적지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쭉 넘기시다 보면 83쪽 넘겨서 84쪽을 보시면 고구려의 예, 도성이 있죠. 남만주 일대 졸본성이 있습니다. 졸본성. 굉장히 높은 오녀산성이 보이죠. 흘승골성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오녀산성.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천도하는데 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다음에는 이성체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통구에 국내성이 있고 이제 유사시에는 산성 쪽으로도 옮겨가서 지내기도 했던 걸로 보여요. 환도산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양천도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장수왕 때 427년에 5세기 초에 평양천도가 이루어지는데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백제와 관련해서 유적지가 86쪽에 넘겨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한성 시기의 유적 있죠? 석천동고분. 오, 이게 다 뭐예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부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이다.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가 또한 같은 계통이다. 그런 다음에 요걸 1번이라고 합시다. 그치? 1번. 또 요걸 2번이라고 하고 부여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자처하는 것을 3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 요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계의식입니다. 동계의식. 동계 요소,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요소. 이거 시험 문제거리예요. 그럼 일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겠냐? 부여와 고구려가 같은 계통임, 건국사화입니다. 건국사화.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국사화가 그렇고, 또, 오부체제라는 거, 그치? 오부체제. 부여도 사출도 고구려도 손오부, 계로부, 절로부, 순오부, 간노부, 오부체제고, 그 다음에, 일책12법. 일책12법도 공통점이고 형사취수도 있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취수. 우제전복. 우제전복.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계통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럼 2번에 해당되는 건 뭐냐?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이게 더 중요해 사실. 2번. 이것도 건국사화가 그래요. 주몽의 아들, 비류하고 온조가 내려왔다 이런 말 했잖아, 그지? 건국사화,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국사화가 그렇고 오부체제가 그렇기도 하고, 그지? 오부체제. 백제도 한성시기에 이제 오부체제가 됩니다. 웅진시기 또 사비시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다음에 또 무덤양식이 아주 중요해. 무덤양식. 요거 특히 잘 나와요. 무덤양식. 설화를 보여주고 건국설화를 보여주고 무덤양식을 또 예로 들어서 답을 만들게 하는 무덤양식이 공통점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무덤. 물론 한성식이 그런데 그래서 고구려에 만주일대에 무려 2천여 기의 돌무지 무덤이 있어. 그중에서 지금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이제 꽤 되는데 그 만주일대의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 플러스 알파. 장군 총자가 무덤 총자입니다. 플러스 알파. 여기에 백제의 한성시기에 석천동고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재 86쪽에 보이는 석천동고분 있죠? 그럼 이게 돌무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무지라는 명칭 들어가면 무조건 벽화가 있다 없다? 때려 죽여도 벽화는 없다. 알았죠? 돌무지 무덤이라는 명칭에는 그럼 돌무지 덧널 무덤 여기도 없는 거예요. 벽화는 없다. 돌무지 없어. 아, 요거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온다. 알았지? 무덤 양식이 그렇고 또 뭐 있나?
백제왕 즉위식을 알아본다고 했대. 백제왕 즉위식. 여기서 보니까 동명묘에서 거행하더라. 동명묘, 동명상황의 사당이야. 사당 몇 자. 동명묘에서 거행을 하더라. 결국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공통의 시조신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시조신 숭배.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개로왕이 부귀에 보낸 외교문서, 국서라고 하는 거 있죠. 그치? 개로왕. 개로왕의 국서. 부귀에다가 보낸 외교문서. 물론 그게 들통나가지고 결국은 장수왕이 쳐들어가서 개로왕 죽고 그러지만, 그런 다음에 중국 측에서도 고구려 백제를 양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맥, 같은 예맥 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고구려와 백제와 같은 기둥임을 보여주는 근거인데, 특히 이거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 중요합니다. 특히 이 동명묘에서 거행했다는 건 고구려까지 가서 한 게 아니라 동명상황에 사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즉위식을 거행했어요. 삼국사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 그지? 부여와 백제가 같은 계통임을 보여주는 근거. 이것도 건국사화예요. 건국사화가 그렇고. 또, 사비시기에 국호가 남부여라고 칭하더라는 거. 남부여. 이거 북부에서 내려온 세력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부여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부여씨. 이런 점에서 같은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부여씨. 이게 왕씨성입니다. 왕족의 성씨예요. 그러니까 부여는 또 복성체제예요. 두 개의 글자로 성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단성체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히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요소다. 자, 그런 다음에 석천동거분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도 있고, 이건 토성의 형태죠. 그 다음에 몽촌토성. 이런 게, 같은 계통이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또 넘겨보면 89쪽에 뭐 있어요? 신라와 관련된 유적이 나오죠. 경주 나정도 나오고, 또 오릉에 대한, 고분도 나오고, 한번 살짝 보세요. 그 다음에 탈해와 관련해가지고 석탈해, 유허비도 있고, 탈해 왕릉으로 보이는 전해지는 전 탈해왕릉 91쪽에 그 다음에 김할지. 이 김할지는 왕이 된 사람은 아니죠. 단 김씨로서 이제 왕이 최초로 된 사람은 미추 이사금이라 그래가지고 13대 왕 때 최초로 김씨가 왕이 됩니다. 미스김 이렇게 때려. 그렇지? 편하게 몇 대 이런 거 필요 없어. 미스김. 이사금 단계에서 박석김 세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되거든요. 자, 어쨌건 신라의 도성, 명활산성 하면, 명활산성 B가 또 발견됐는데, 이거는, 이 명활산성 자체가 신라 경주 역사 유적지구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알아두셔야 돼. 명활산성 B는 공력 B. 이 명활산성을 쌓았을 때 이게 몇 킬로 둘레가 되기 때문에 그 둘레를 쌓을 때 촌주에 의해서 촌락민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10여 미터 정도씩, 한 15 미터 정도씩, 이렇게, 성벽을 쌓는 담당 공사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특정 촌에서 촌주 관할하에 이만큼을 쌓는다. 이만큼을 쌓는다. 그 쌓을 때마다 거기에 비를 세웁니다. 공사 내역을 기록하고 또 3년 안에 무너지면 우리가 책임지고 다시 쌓는다. 처벌받는다. 이제 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거든요. 공력비라고 그러지, 이거.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명활산성비를 구역마다 다 세웠다면 몇십 개의 명활산성비가 있겠죠. 뭐? 근데 지금 발견된 게, 딱 명화산성비 딱 하나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또 땅 파고 막 그러면, 돌아다니면 명화산성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명화산성비, 이렇게, 명화산성비, 요거는 어느 왕 때 또 비석이냐면, 진흥왕 때 축성됐음을 또 뭐 보수됐을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3쪽은 이제 가야와 관련된 사화가 나오죠. 가야설화. 이거 한번 보죠. 김유신. 여러분 잘 아는 김유신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는 김서연이고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이라는 사람은 통일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이니까. 자, 진흥왕 때 활약한 사람. 자, 넘겨보세요.
쭉다 넘기고, 그 다음에 96쪽, 요건 좀 별표하십시오. 96쪽에, 삼국유사의 가락국기, 뭐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 요거는 김해니까 금관 가야죠. 그래서 96쪽과 관련된 문화재는 모두 금관 가야 유물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 또 구지봉, 이건 뭐, 지성묘,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 13호에서 발견된 방패 모양의 꾸미개 있죠. 바람개비 모양으로. 아, 김해. 김해 쪽은 바닷가니까 바람이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바람개비. 차륜형. 차륜형은 자동차 할 때 차자예요. 자동차 바퀴, 휠 모양으로 생긴 토기. 아, 금관가야 유물이구나.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에서 발견된 사신무늬 거울. 자, 제가 출제위원이면 요거 내겠습니다. 뭐 내냐? 청동 거울을 3개 내겠어요. 3개. 띵용, 띵용, 띵용. 이렇게 딱 3개를 내겠습니다. 제가 경찰 간부직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도 다 시험에 내기도 했는데, 첫째, 요걸 가, 요걸 나, 요걸 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면, 가 같은 경우에, 뭐, 거친 무늬 거울이거나, 거친 무늬 거울, 혹은, 잔무늬 거울 이런 거 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잔무늬 거울. 나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신수경, 청동 신수경, 청동 신수경. 이 신수경은 신령스러운 짐승 숫자, 동물이 새겨져 있는 거울 경자. 그 다음에 다는 사신무늬 거울, 사신무늬 거울. 사신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뭘 때려야 돼? 아, 고조선. 이거는 뭘 때려야 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됐어요. 무령왕릉. 그 다음에 사신무늬 거울, 요거는 금관가야, 금관가야. 이걸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나다. 여러분은 제가 이걸 알려주니까 지금 아 이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알려주지 않고 이거 모습만 딱 주어주고 가나다의 유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내면 작살난다. 제가 보기엔 전국의 유생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야 다 알겠죠. 고조선에. 거친 무늬 거울이나 잔무늬 거울. 그러나 청동 신수경 사신무늬 거울. 요것만 딱 주어지면 제목조차도 없어. 그냥 그림만 확대해서 주는 거야. 가나 두 개 주어지면 그럼 작살난다.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아 이게 무령왕릉인가 이게 금관가야인가. 그거라도 헷갈리면 좋아. 아예 몰라요. 전국에 있는 분은 아예 모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고분 오른쪽에 화로 모양의 토기도 있고요. 굽다리 토기죠. 굽이 좀 높은. 특히 아 요거 사신무늬 거울은 좀 별표 좀 잘 해놓으세요. 방패 모양의 꾸미기 하고. 그 다음에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된 토기도 있죠. 자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목 가리게. 목을 딱 가리는 철로 돼 있는.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은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견된 투구도 보이고.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 29호 청동솥 별표 이것도 이 청동솥은 동복이라고 하는 건데 청동동자 써가지고 이건 흉노와 아주 친연관계가 있습니다. 신라도 나와요. 그래서 흉노족은 이 훈속이라고 훈스라고 불리는 훈족과 흉노족인데 얘네들은 기마민족이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말 엉덩이 위에다가 이 청동솥을 씻고 다니는데 신라도 똑같은 모양의 말 엉덩이 위에 청동솥이 이렇게 형태 형상화되어 있는 토기가 발견됐어요. 야, 그래서 신라와 흉노는 아주 밀접한 친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문무왕 비에도 바로 흉노의 태자가 바로 김알세인데 그 김알세가 김알씨입니다. 흉노 말로 알씨 이 알씨가 알씨 알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이라는 뜻이야. 금. 그래서 김씨를 시조로 한 거죠. 김알지. 금을 또 흉노는 금이 많고 그래서
김씨의 시조, 바로 김알지가 바로 흉노태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문무왕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와, 그러면 도대체 이 김정이 있죠. 19세기의 추사 김정이, 이 한학의 대가잖아. 글씨의 대가고 김정이가 경주 김씨인데 그 김정이가 문무왕비를 딱 탁본에서 읽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 왜? 흉노의 후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랑캐 후손인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쇼킹하게 하게 되는데 자기네가 그렇게 자처하는데 뭐 그래서 물론 흉노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족적 유사성, 친연관계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금을 상징하는 것을 이게 성씨로 삼았다는 것이고 김할지가 그래서 흉노도 금이 많지만 신라에도 황금보금 같은 게 유물이 남아있는데 지구상에 지금 순금, 그 도금은 되게 많죠. 그런데 뭐 14K나 18K나 이거 많은데 순금으로 된 황금 유물 있죠. 지금 전 세계 황금 유물은 한 12개 정도밖에 없어요. 12점밖에. 그중에서 신라에서 나오는 황금 유물이 8점 정도 됩니다. 정말 황금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라거든. 자, 그래서 요거 김해 대성동 고분의 청동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올 겁니다. 바로 96개 고분 지도 나오죠. 가야는 다 필요 없고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 요 두 개만 알면 돼. 다른 가야는 필요 없고 그럼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서북 쪽으로 쭉 화살표를 올리세요.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서북 쪽으로 올리면 이게 언제냐? 바로 4세기 말 에서 5세기 초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정확하게는 400년 무렵 정도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체의 맹주 짱은 누구? 금관가야, 김해가야, 곧 본가야. 반면에 후기 연맹 짱을 이루는 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 완전 뭐 400년이니까 5세기 초가 되겠죠. 이때 대가야로 옮겨간다.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옮겨가는 이유는 고구려의 남진, 곧 압박 때문에 옮겨간다. 이렇게 아셔야 돼. 이때 광개토 태왕 때거든. 장수왕 때는 더한 것이고 5세기 초에 광개토 태왕은 391년에 제위해서 412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위 연도 자체는 뭐 얼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른쪽에 97쪽도 알아두세요. 대가야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이진 아시왕의 건국사와 형제설화를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1번, 2번 특히 1번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에 98쪽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대가야 유물이 나옵니다. 특히 대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 있죠. 이거 우리가 역사지리 이렇게 부르는데 고령 양전동 암각화 이거 우리 선사시기 할 때 배웠었죠. 아, 동심원무늬 같은 게 방패문양 이런 게 있다. 또 지산동 고분 거기에 들어봐. 금관가야 요거는 바닷가잖아. 그냥 산이 나오지 않지 주로. 그러니까 지산동 그러면 산악지대 고령지역 소백산맥 자락이니까 그러면 대가야구나 이렇게 때리고 지산동 고분에서 출토되는 또 무덤 양식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철제 말 얼굴 가리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관이 있어요. 전 고령 금관 곧 대가야 것이라고 전해지는 금관. 신라 것은 주로 금관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모습의 이런 출자 형태 사슴뿔 모양 이런 형태의 금관이 신라 금관이 많아. 이런 게. 그런데 요거 출자 형태로 그런데 요거는 지금 백제 건지 고구려 건지 뭐 가야 건지 물어볼 때 요거는 대가야입니다. 또 금관가야도 아니고 명심하시고 또 오른쪽에 있는 지산동 고분 출토 금동관이 있어요. 산 모양으로 좀 이렇게 생겼죠. 이러면 아 대가야 이렇게 때려야 돼. 별표에 대고 별표. 그 다음에 지산동에서 출토된 거기 칼자루 있죠. 손잡이 환두대도라고 하는 손잡이 둥그런 형태로 대가리가 돼 있는. 그 다음에 지산동에서 출토된 또 이렇게 판 갑옷과 투구. 여기 저 갑옷이 보니까 철로 된 통갑옷이야. 근데 고구려도 철로 된 갑옷이 있는데 고구려 철 갑옷은 이런 식으로 철 조각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걸 엮었어요. 이렇게. 이게 고구려의 철갑옷이야. 다닐 때 어떻게 했어? 주렁주렁주렁 누르겠죠, 그죠? 철철철철, 그리고 철. 근데 오히려 기능상으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가야의 통갑옷,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펑 뚫려. 가야 통갑옷은 이렇게
뻥 이렇게 뚫려. 아이고, 이게 사람 얼굴이고. 뻥 뚫리는데 팔 이렇게 뚫려요. 뻥. 근데 구부려 철갑옷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덧댄 요 철갑옷은 화살을 쐈더니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전시에는 요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다. 또 요거는 넘어지면 또 작살나겠지, 그치? 예, 움직이기가 좀 좋지 않고 요거는 마디마디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철철거리긴 해도 좀 더 기능적으로는 훨씬 좋다, 고구려가. 자, 그리고 굽다리 토기도 보입니다. 지산동 고분에 말탄 무사 모양의 뿔잔도 보이고 또 지산동 고분에 단갑도 보이고 또 덩이쇠 있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맨 아래 덩이쇠. 고령 지산동 고분의 덩이쇠. 변안에서 출발했던 나라들이니까. 자, 덩이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런 철 덩어리를 사가져가서 낭랑이나 외에서 사가져가가지고 화폐처럼 쓰였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체 짱, 금관가야. 망한 것은 532년 버풍왕한테.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리시라 그랬어. 대가야 쪽으로. 요거는, 후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지만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러면서 요것도 30년 뒤인 562년에 진흥왕한테 먹힌다. 이렇게 알아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기 여러 왕들. 제가요, 삼국시기의 여러 왕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 놨어요. 고구려 1대부터 마지막 때, 백제도 1대부터 마지막, 신라도 1대부터 태종무열왕 문무왕까지 통일전까지 통일신라까지 바로 되는 시점까지 다 적어놨는데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를 그대로 읽어보신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삼국사기는 여기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왕별로 이렇게 본기에 들어가 있는데 고구려 본기에 동명성왕 여기에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기전체이긴 하지만 인물 중심으로 챕터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그 삼국의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편은 각각 편년체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왕 1년, 왕 2년, 왕 3년 이런 식으로 연대순으로 서술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요걸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되.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거야. 전국의 유생들은 삼국사기 기전체 누구나 다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본기는 편년체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면 에이, 삼국사기나 편년체 처음 들어본다. 해가지고 틀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틀린 겁니다. 곧 무식의 소치죠. 그런 경우는 해서 99쪽 여러 왕들을 다 적어놨긴 했지만 다 할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만 체크해드릴게요. 그것만 보세요. 아셨죠?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장서용으로 좀 가지고 있으되 나중에 궁금할 때 궁금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럴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라는 차원입니다. 어차피 할 거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 아셨죠? 자, 우리 잠깐 하셨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앙집권국가 성립기 또 발전기, 발전기고 전성기 공통점 그 다음에 그 시기 각각 대외관계까지 한목에 쫙 구조화시켜줄 테니까 이건 필기가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따로 가로로 돼 있는 어떤 백지 이런 것 연습장 같은 것 준비하셔서 그걸 좀 따로 좀 정리하세요. 입체적으로 제가 쫙 한목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가 써드린 그런 왕들은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놓고 체크해 두셔야 돼.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니다.